네,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 2017 대학 배구리그 이제 후반기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홈 경기로 펼쳐지게 되었었던 오늘 경기인데요. 이제 경희대학교 체육관 사정으로 인해서 중부대학교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이제 개막이 되었고요. 후반기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를 포함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나대학교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요. 오늘 경기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감독 인터뷰 보고 다시 한번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의 주인공 김찬호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학교가 전반기 2위의 성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이제 3반기 전반기를 마무리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기 라운드는 일단 경희대학이 할수 있는 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후학기부터는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 감각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감각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희대학교 2차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15년 만에 우승이 조금은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늘뭐 선수나 저나 뭐 우승에 항상 꿈이지만은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한 결과는 늘 만족하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승 못했던 것도 뭐 가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다 잘해서 차후에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맞상대를 펼치게 될 중부대학교 지난 2차 대회에서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들 준비하셨나요? 그렇죠. 중부대는 일단 뭐 플레이가 상당히 빠르고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들은 뭐 신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저희가 뭐 서브는 기본적으로 강한 게 때릴 거고, 그다음에 서브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브라킹으로서 오늘 승부를 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중부대학교의 송낙훈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부대학교 시즌 초반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기 4연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팀들을 좀 만나서 고전을 했고요. 후반기 갈수록 선수들의 또 경기력이 좀 향상이 되면서 우리들만의 또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게 전반기를 좀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기에 기세를 모아서 1차, 2차 대회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늘 아쉬운 게 이제 높이가 좀 아쉽죠. 이제 서브리시브나 조직력이 살아나면 상대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을 갖춘 선수들이고요. 이제 높이에서 좀 고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단볼에 대한 부분의 어떤 자신감이나 결정력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높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희대학교를 만났습니다. 한번 진 경험이 있는데 오늘 네. 어떤 것들 준비하셨나요? 뭐 아무래도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 서브하고 서브 리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부대학교 코트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제 서브 공략을 해주고 또 형진이를 바탕으로 리시브 라인이 좀 탄탄하게 해준다면 양쪽 공격들이 좀잘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내근엔 다시 중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중부대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전반 2차 대회에서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맞대결이 있었죠. 2017 대학배구리그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에는 홍익대학교와 경기대학교가 있고요. 경희대학교 3위, 그리고 중부대학교는 5위에 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상반기를 이제 6승 2패, 시즌 성적 2위의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우승을 탈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었는데요. 2차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거두면서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대학교 역시 5승 3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둬주면서 시즌 초반에 약간 불안했던 중부대학교의 모습 후반기 4연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제 2학기가 개강을 하면서 먼저 한 경기씩을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 그리고 이나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중부대학교 공부하는 운동 선수를 양성하고 뭐 이제 공부면 공부 이제 운동이면 운동 두 가지 모두 잡겠다는 송낙훈 감독입니다. 2016년 대학배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준우승을 하고 이제 2016년 전국 대학배구 남해대회까지 우승을 하면서 역사는 짧지만 실력은 선발 주자라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희대학교의 키포인트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죠. 이제 전반기 주인공은 나야 나. 네,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가 2위로서 시즌 상반기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경기는 원래 경희대학교의 홈 경기인데 이제 체육관 사정으로 인해서 중부대학교에 와서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2차 해남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경희대학교가 그만큼 또 폼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사기는 최고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별 예선에서는 3승 무패 행진을 기록을 하면서 4강에서 중부대를 3-0으로 완파하면서 결승전에 올라섰던 경희대학교입니다. 결승전에서는 이제 인하대학교에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경희대학교입니다. 제천대회 역시 B조에서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충남대학교와 함께 B조에 속해 있었는데요.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아쉽게 대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이 최강의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1차전에 3-2 승리를 거두었었던 경희대학교. 역시 김찬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희대학교도 스피드 배구, 김찬호 감독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배구가 색깔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경희대학교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2위 성적이기 때문에 15년 만에 우승, 올 시즌도 선수들과 이제 팬들이 아무래도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성적을 조금 살펴드리면요, 3월 22일에 있었던 성균관대학교전에서 1차전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경남대학교전 3-0 승리를 거뒀고요, 조선대학교전에서 3-2 세트스코어 3-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남대학교전에서 3-1 그리고 목포대학교도 3-0 세트스코어를 기록하면서 4연승을 거두었었던 경희대학교입니다. 인하대를 상대로 해서는 3-2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그 다음 경기였죠. 경기대와의 경기에서 3-1 세트스코어, 그리고 마지막 상반기 경기였었던 명지대학교전에서 경희대학교가 3-0 승리를 거두면서 6승 2패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중부대학교의 키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인데 현재 중부대학교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상위 그룹과의 격차도 얼마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희대학교를 만약에 꺾게 된다면 이제 공동 3위 정도에 올라갈 수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2016년에 2차 대회에서 전국 대학배구 남해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고 대학배구리그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 2016년에 이뤄냈었던 중부대학교 송낙훈 감독입니다. 2012년 12월에 창단이 되었지만 역사는 짧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해남 2차 대회 준결승전에서 경희대학교에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승부에 다시 한번 원점을 맞춰내겠다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중부대학교 선수들 항상 저희가 중부대학교 이제 실내체육관에 오면 느끼는 거지만 선수들끼리 파이팅이 넘치고 정말 재미있고 또 활기찬 배구를 즐기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6번 강경모 레프트, 김정호 레프트고요, 이창진, 송주영, 그리고 알렉스, 이승호, 그리고 이현우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선발 명단이었고요. 중부대학교는 신장호, 하명진, 김동영, 이한현, 구영신, 김상윤, 이지윤 리베로 수비 전문 선수가 오늘 선발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뭐 어떻게 본다면 신장과 높이의 경희대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조직력과 기본기의 중부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진 주신 전상천 주심이고요, 양동성 부심, 그리고 선심에는 박준호, 최현정, 이진명, 홍승표 선심이 이제 수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희대학교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검은색 유니폼의 중부대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경희대학교도 오늘 서브를 또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넣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서브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심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1세트 이제 양팀 선수들이 여름잠에서 깨어나서 2학기를 준비하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오늘 경기가 시작되겠는데요. 서브는 김정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경기에 출전을 해서 117포인트 팀내 1위에 대해 해당하는 공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선수가 버티고 있는 경희대학교, 과연 중부대학교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작은 거인 김정호, 강력한 스파이크 때려냈습니다. 2단 연결 스파이크 내려꽂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왼쪽 벗어났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강병모 선수가 강력하게 레프트에서 스파이크를 때려봤었는데요. 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는 신장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학생이고 99포인트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장우 강력하게 때렸습니다. 이란 다시 한번 왼쪽, 이번에는 터치아웃. 강병모가 두 번째 만에 자신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강병모 선수도 뭐 레프트에서 두말하면 잔소리죠. 굉장히 또 높은 점프력과 함께 강력한 스파이크를 뿜는 선수고요. 경희대학교 서브 알렉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알렉스 높이 뛰었습니다. 강력하게 서브에이스 연결이 됐습니다. 알렉스의 서브에이스 확실히 이제 130포인트 경희대학교에서는 알렉스 선수가 가장 많은 또 서브에이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개의 서브에이스를 기록을 했었던 알렉스 선수였는데요. 9번째 서브에이스를 가져가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이제 내년도 프로 입단을 위해서 또 기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알렉스 선수고요. 알렉스 다시 한번 높이 뛰었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이번엔 받아냈고요. 2단 백토스 왼쪽에서 때려봤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밀어넣기 성공시켰습니다. 강병모 연속 2득점 기록하고 있는 강병모 선수입니다. 이한영 선수가 따라가 봤었는데 강병모 선수의 이번에는 재치있는 플레이가 경희대학교의 한 점을 가져갔습니다. 계속되는 알렉스의 서브. 확실히 경희대학교 서브가 강력한 팀이죠. 알렉스 10번째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알렉스 잘 받아냈고요. 2단 블럭 아웃됐습니다. 이번에는 락아웃 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이창진 선수와 함께 떠봤었는데 이번에는 중부대학교가 터치 아웃 시켰습니다. 스코어 3대2. 이한영 센터 서브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때렸습니다만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3단 넘겼고요. 2단 오른쪽 꽂혔습니다. 그다음에 16번 김동영 선수였죠. 계속해서 오른쪽을 주로 공격 패턴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김동영 선수 2학년 학생이고요. 중부대학교 3대3 동점 만들어냈습니다. 이한영 다시 한번 서브 목적타로 김종호를 받고요. 백토스 오른쪽 올라냈습니다만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연타 다시 한번 김정호 막아냈고요. 경희대학교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백토스 다시 한번 세게 때리지만 함영진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함영진이 역시 에이스답게 블락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이창진 선수 쪽으로 2단 세팅을 넘겨주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백토스 단독 블록 성공시키고 있는 함영진 선수입니다. 이한영의 계속된 서브 목적타로 김정호 받아냈고요. 왼쪽 밀어넣기 블락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창진 연타 넘겨냈습니다. 2단 밀어넣기 성공 중부대학교. 1세트 초반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김동현 선수가 이번에는 강력하게 때릴 듯 하면서 밀어넣기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스코어 5대3이고요 확실히 이제 중부대학교 경희대학교 경기가 재밌습니다. 이한영 다시 한번 김정호 받아냈고요. 왼쪽 봤습니다. 이번에는 터치 아웃 시키고 있는 강병모 선수. 1세트의 경희대학교의 대부분의 득점 강병모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9경기에서 6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강병모 선수입니다. 11번 이창진 오늘 오른쪽에서 라이트 스파이커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받아냈고요. 뒤에서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후위 공격 정확합니다. 경희대학교 확실히 김정호 작은 거인 김정호 레프트 선수 치고는 뭐 188cm 저도 188cm거든요. 김정호 선수가 같은 키인데 김정호 선수가 작은 거인으로 불리면서도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창진 다시 한번 서브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이지훈 리베로가 살짝 보고 있다가 그대로 공을 넘겨냈습니다.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병모 선수의 모습도 보였었고요.
이번에는 중부대학교 서브입니다. 과연 어떤 서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김동영 강력한 서브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 보였었던 중부대학교 서버였고요. 이현우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양 팀의 이제 수비 전문 선수 이현우 선수와 이제 이지훈 선수의 맞대결도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명모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전에서 15포인트 3개 블락 팀 내 1위 공격력 보여줬었던 강명모였고요. 이번에 오른쪽 다시 한번 2다 세팅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하명진이었습니다. 하명진 선수 97포인트 팀 내 2위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명진 선수가 아무래도 또 뭐 굉장히 또 유머 감각도 있고 에이스로서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으로서 또 이번에 대만에 다녀왔었던 하명진이 서브 에이스도 만들어내네요. 네. 김정우 선수와 함께 갔다 왔는데 사실 김정우 선수에 비해서 조금 출전 시간이 적었었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오늘 경기에서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전에서 2차 대회 12점을 만들어냈던 하명진 다시 한번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좀 아쉽죠. 하지만 서브 에이스를 하나 기록을 했었던 하명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손주영 선수죠. 손주영 선수 2m 4cm 신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알렉스와 함께 또 센터 블러커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석공 성공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이번에는 구영신 선수였죠. 주장 구영신 선수. 저희가 이제 선수들과 함께 항상 인터뷰를 나누기 위해서 선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영신 선수 항상 인사성도 밝고 주장으로서의 역할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구영신 서브 받아냈고요. 백토스 오른쪽 꽂아넣습니다. 이창진입니다. 이창진 선수 오늘 계속해서 왼쪽 강병모 선수가 풀어주던 광희대학교의 공격 라인을 이창진 선수 오늘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풀어줬습니다. 이승훈 세터 우회전 서브 백토스 뒤에서 블락 성공. 김정호 작은 거인 배구도 사실 심장으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센스 감각 우리 재능으로 하는 김정호 선수입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김정호 선수. 이제 뭐 또 이번 드래프트에도 참가를 하고 있는 김정호 선수입니다. 아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그대로 때려봤습니다만 그대로 라인 나갔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조금 리시브가 조금 불안했었던 중부대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구는 리시브가 굉장히 기본이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리시브가 가장 중요한 배구입니다. 계속해서 이승호 세터 서브 살짝 넘어갔고요. 세팅 왼쪽 꺾어 쳐봤지만 다시 한번 나가고 말았습니다. 신영 선수 오늘 조금 아쉽다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는 경희대학교가 11포인트 어느새 두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이승호 세터의 서브 이승호 지금도 리시브 불안한데요. 3단 넘겨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뒤에 오른쪽 이번에도 한 포인트를 올려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리시브가 좀 불안했었고 2단 세팅 오른쪽에서 이창진 선수가 해결을 시켰습니다. 경기 초반 중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양팀 선수들이 주고받는 혈전을 펼쳐주고 있었는데 3대3 동점에서 시속게임을 벌이다가 이제 경희대학교가 내리 석점을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많은 관중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또 신정우 선수 여자친구도 또 이곳에서 함께 경기를 관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여자친구 있으면 더 힘이 나겠죠. 가족들의 응원 속에 또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분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되는 이승호 세터의 서브입니다. 경희대학교 석점 앞서 있고요. 이승호 서브 받아냈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블러킹 경희대학교입니다. 지금 확실히 경희대학교가 높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알렉스와 뭐 손주영 선수 높이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캡틴 이승호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연타 받아내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득점 찬스입니다. 오른쪽 중부대학교 밀어넣기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번엔 왼쪽 갑니다. 역시 마무리는 김정우였습니다. 중부대학교 김상윤 세터가 따라가봤었는데 김정우의 스파이크 막을 수 없었습니다. 뒤쪽에 있던 이준 리베로도 밖엔 역부족이었고요. 2단 패스페이팅 조금 힘들었고요. 왼쪽 다시 한번 이창진입니다. 이창진이 오늘 블락킹을 연속해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민수 선수의 또 연타였었는데 경기는 어느새 경희대학교가 6점 앞서 있습니다. 이승우 세터 서브 받아냈습니다. 왼쪽 때려봤고요.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달아날 수 있을까요? 왼쪽 연속해서 7점째 만들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조금은 변화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 이제 중부대학교고요. 김광일 세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브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공격권 넘겨줄 때가 됐죠. 네, 이승호 선수 연속해서 계속해서 좋은 서브를 보여줬었던 이승호 세터였고요. 오늘 중부대학교 과연 이 벌어져 있는 점수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교체 들어온 김광일 받아냈습니다. 시간차 내려꽂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진 선수가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에 알렉스 선수가 떴었고요. 이창진이 시간차 공격으로 공격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은 거인 김정호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에이석공 알렉스 선수의 블러킹. 알렉스 선수도 이제 해남 2차 대회에서 중부대전 9득점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사실 이제 양팀 감독들이 김찬우 감독도 중부대학교 확실히 이제 조직력과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높이에서만큼은 경희대가 앞선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정호의 계속되는 강력한 서브 백토스 이번에는 네, 터치 아웃이었습니다. 중부대학교 점수가 7점차 뒤져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수차를 또 극복을 해야지 또 중부대학교도 대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민수 랩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성고등학교 시절에 수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여민수 선수입니다. 보시는 4경기 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민수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석공 연결해서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이제 센터 포지션과 라이트로서 오늘 올 시즌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사전에 만나보면서 알렉스 선수에게 어떤 포지션이 조금 더 편안하냐 물어봤더니 라이트 공격이라고 대답을 해줬던 알렉스 선수입니다.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알렉스 높이 뛰었습니다. 강력한 서브 하지만 강력하게 빗나갔고요. 알렉스 선수가 또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이제 한국 문화에도 많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또 이제 이런 기량으로서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번 이한영 센터 다시 한번 시간차 성공시켰습니다. 중부대학교 이제 20점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1세트는 조금 경희대학교가 순조롭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높이와 확실히 이제 힘에서 경희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창진 라이트입니다. 이번에 오른쪽 블락킹 하지만 이번엔 터치넷이었나요? 네, 김동영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백토스 어버넷이었군요. 네, 중부대학교 이한영 왼손 아쉽게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중부대학교 이럴 때 김동현 선수였군요. 네, 김동현 선수 이럴 때는 조금 서브에이스가 하나 터져준다면 확실히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쉬웠고요. 강병모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68포인트 올 시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강병모 선수도 41개의 리시브 그리고 30개의 디그
공격 포인트도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또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대구 경기고요. 함영진의 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중부대학교 1세트 조금 어렵게 가져가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반면 경희대학교도 이렇게 앞서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경기를 마무리 짓는 게 좋겠죠. 지난 이제 2016년에 한번 맞붙었었던 경기에서는 중부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2차 해남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가 3대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엔 손주영 센터에 서브 범실이 있었고요. 중부대학교 구영신 받아냈습니다. 속공 성공. 알렉스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알렉스 선수는 이제 굉장히 학교 이름이 어려운데 라살레 콜리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펜실베니아에 있다고 하네요. 알렉스 이번에는 이승호 세터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서브 범실을 통해서 점수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중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부대학교 서브 속공 연결. 지금은 계속해서 네트 근처에서 속공으로써 공격 포인트 만들어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속공이었죠. 알렉스 선수였고요. 세트 포인트 경희대학교입니다. 작은 거인 김종호 직선 너무 길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길었죠. 김정호 선수 올 시즌 이제 대학리그를 마무리하면서 또 드래프트에 나가게 된 김정호 선수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민수의 서브였고요. 왼쪽 봤습니다. 1세트 마무리 짓고 있는 강병모 선수입니다. 강병모 선수가 또 시작과 끝을 경희대학교에게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강명보 선수의 랩트가 터졌었고 알렉스 선수의 또 서브 에이스 이창진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제 경희대학교가 1세트를 25-17 비교적 손쉽게 가져갔습니다. 중부대학교도 이제 뭐 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2세트를 준비하면 아마 더 좋은 경기력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입니다. 네, 여기는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부대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경희대학교 확실히 높이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면서 1세트를 25-17 8점 차 앞서면서 종료시켰습니다. 중부대학교도 이제 오늘 확실히 이제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경희대학교의 높이에 조금 고전을 하면서 1세트를 내주었습니다.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또 이제 응원하는 응원 문화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벤치에서도 굉장히 또 파이팅이 넘치는 중부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김찬호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김찬호 감독이 추구하는 스피드 배구 조금씩 선수들에게 접목이 되면서 그 높이와 함께 파괴력을 더해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 상반기를 2위로서 마감을 했었던 경희대학교입니다. 1차 대회에서는 B조 경기대학교, 홍익대학교,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2승 1패에 또 성적을 거뒀었고요. B조에서는 2차 해남대회에서는 3승 무패 4강에서 중부대학교 3대0 승리를 거뒀고요. 인하대를 상대로 해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15년 만에 우승에 좀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이런 패턴이라면 경희대학교가 충분히 또 올 시즌 우승을 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1차 대회에서는 3대2로 승리를 거뒀었던 경희대학교 선수들이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지금 12번 알렉스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창진 라이트도 오늘 자신의 역할 왼쪽 오른쪽을 오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의 이제 반격이 시작되겠습니다. 김상윤 세터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2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과연 2세트에는 어떤 반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김상윤 서브 왼쪽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김상윤 따라갔고요. 앞쪽 밀어주면서 후위에서 밀어넣기 디그 성공. 경희대학교 3단 손에 맞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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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습니다. 맞지 않았군요. 네, 경희대학교 중부대학교가 1점 먼저 선취 득점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락커드를 의식해서 또 때려봤었던 이창진 선수였었는데요. 손에 맞지 않았다는 주심 판정이 있었습니다. 김상윤 세터 제천 산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2학년 학생 189cm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 189cm 36개의 공격 포인트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오른쪽 이번에는 터치 아웃이었습니다. 이창진 선수였죠. 오늘 이창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상으로 인해서 1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오신 복귀를 하고 있는데도 경기 감각만큼은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이창진 선수였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보배 알렉스 강력한 서브 밀어넣었고요. 속공 연결 안고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창진 선수와 함께 손주영 선수가 떠봤었는데 미안하다 그럴 수도 있지. 경희대학교 이창진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손주영 선수도 2m 4cm 센터 블로커의 역할을 해주면서 중부대전 9포인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엄윤식과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손주영 선수입니다. 경희대학교 리시브 시간차 뒤쪽에서 내리꽂습니다. 강병모 정말 왼쪽 강병모 오른쪽 이창진 뭐 중앙에는 알렉스 뭐 손주영 선수도 있고요. 엄윤식과 함께 이제 뭐 손주영 선수도 센터 블락커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엄윤식 선수가 또 학점 제한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중부대학교 왼쪽 때려봤습니다. 터치아웃 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굉장히 좋아하죠. 중부대학교 흥이 많은 팀이거든요. 중부대학교 이한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브 넣었고요.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오른쪽 다시 한번 꺾어 때렸는데요. 3단 넘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2단 세팅 속공. 이번에는 앵글샷 꺾어친 공이었는데 손에 살짝 비껴 맞으면서 범실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중부대학교 3대3 동점 가져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받아냈었거든요. 어렵게 넘겨냈고요. 강병모가 넘겨준 공 2단 꺾어친다는 것이 손주영 선수를 너무 의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네트를 너무 의식하고 말았던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 실수할 때 선수들의 이런 뭐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네요. 네. 실수할 수도 있죠. 인생에 뭐 실수가 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중부대학교 김동영 강력한 수업을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세팅 속공 블락킹 막혔고요. 다시 한번 손주영 올려줬습니다. 왼쪽 받아냈습니다만 이번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부대학교 2세트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져갑니다. 이창진 선수가 끝까지 한번 또 플라잉 디글을 선보였었는데요. 구영진 선수와 함영진 선수의 뒷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구영진 선수가 지난 시즌엔 센터 포지션과 더불어서 김동영의 부상 공백을 메기 위해서 라이트로도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이번 시즌은 뭐 센터로 등록을 했는데 고교 시절 주 포지션이 레프트였기 때문에 레프트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들어갔습니다. 높게 올렸고요. 3단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경희대학교 중부대학교 찬스 왔습니다. 뒤쪽에서 시간차 걸렸고요. 경희대학교 이번에 어디로 후위 공격 받아냈고요. 3단 넘겨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오른쪽! 하지만 단독 블락킹에 막히고 있습니다. 이창진이 제법인데 이런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도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자, 중부대학교 선수들과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나눠봤었는데 경희대학교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김광인 세터의 블락킹이었고요.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경희대학교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부대학교의 미스였고요. 김정호 선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에이스가 해줘야 되는 역할, 아, 김정호 선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손주영 센터 2단 후위에 밀어넣기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꺾어진 공 들어갑니다. 김정호 연속해서 두 포인트 만들어내면서 경희대학교 6대5 한 점차 턱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렵게 받아냈고 대각선 앵글샷. 제 뭐 블락커들을 피해서 때리는 저 감각적인 그 스파이크가 일품이었고요. 중부대학교 반격 넘어왔고요. 토스 밀어넣기. 중부대학교 계속되는 후위 밀어넣기. 뒤쪽에서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끈질기네요. 네. 약간 중부대학교의 공격 다양한 공격이었죠.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약하게, 한 번은 강하게, 강강양양. 이제 공격에 또 리듬을 타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7대5 두 점 앞서 있고요. 서브 들어갔습니다. 뒤쪽에서 밀어넣기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호. 김정호 선수도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대각선으로 다시 한번 이동 공격 먹히지 않았고요. 백토스 왼쪽. 아, 이번에는 주심이 잠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선심들을 불러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죠.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 안테나 쪽을 맞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바깥쪽에서 때렸다는. 네, 애매하지만 이제 경희대학교의 포인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또 어쩔 수 없죠 뭐. 네, 경희대학교의 포인트였고요. 7대7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선 받아냈고요. 원적으로 오픈 공격 아웃시켰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네,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신장호 선수가 에, 중부대학교는 역시 신장호 선수가 있거든요. 강력하게 때린 공 블락 아웃 시키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번에도 경희대학교의 포인트죠. 이번에는 알렉스 선수였습니다. 정말 양팀 선수들이 빠르게 빠르게 이제 아, 또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김정호 서브 높게 뛰었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좀 길었는데 다이렉트 킥 이창진입니다. 오늘 이창진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김찬호 감독도 내심 굉장히 또 흐뭇해하고 있을 것 같고요. 4학년 학생 이창진 선수 원래 이제 조재성 선수의 OK 캐시백으로 OK 저축은행이죠. 조재성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창진 선수고요. 9대9 중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1세트는 1세트도 이제 9대9에서 경희대학교가 분전을 하면서 경기 점수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과연 분수령 어떻게 될까요? 중부대학교 후위 공격 강력합니다. 이번에는 블락커들을 때려내겠다는 함영진 선수의 백어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마음 놓고 때려봤었던
알렉스밖에 없었군요. 네. 함영진이 이겨냈습니다. 2단 백토스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조금 어려운 공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2단 세팅 C 중부대학교 살려냈고요. 왼쪽 때립니다.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랠리는 계속되지만 마지막 승자는 이창진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양팀 선수들이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펼쳐주면서 백토스 이창진이 중부대학교 안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1-2세트에 이창진 선수가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김정호 서브였는데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알렉스 선수였군요. 네. 이제 반격의 신호탄 중부대학교 11-10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신장호 99포인트 팀내 1위에 해당하는 공격 포인트 4개 블락 그리고 7개 서브에이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내 25%의 공격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장호 선수 지금 여자친구 와있거든요. 강력한 서브 하지만 네트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죠 뭐. 네, 신장호 선수였고요. 경희대학교 11-11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진 오늘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창진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아냈고요. 리시브 좀 길었는데요. 왼쪽 갑니다. 성공시키고 있는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가 서브 범실 이후에 자신이 직접 또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왼쪽에서 완전히 오픈 공격이었는데요. 이제 중부대학교 서브 리시브 좀 불안합니다. 2단 속공 내리꽂고 있는 손주영 선수. 손주영 선수가 신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또 속공 연결에도 굉장히 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센터 쪽에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12-12 이 세트 시속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병모가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강병모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리스프 좀 깁니다. 타이렉트킥 손주영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는 리시브가 조금 길었었는데 이번에도 김상윤 세터가 아쉬운 모습을 표정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고요. 양팀 선수들이 이제 1세트와는 조금 다르게 또 2세트의 양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가 10포인트는 먼저 올라갔었고 또 한 발 치고 나가면 경희대학교 또 따라붙고 한 발 치고 나오면 또 따라붙고 이런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는 이창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중부대학교는 신장호 선수가 역시 자신의 몫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팀 공격의 핵심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오늘 어떻게 또 포인트를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중부대학교의 성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대학교 1차전에서 3-0 패배를 했었고 인하대 그리고 2연패를 당하면서 시즌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명지대학교 3-0 이기고 홍익대학교 한번 치고 한양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목포대 조선대학교를 차례로 격파를 하면서 4연승으로 전막이를 마무리시켰던 중부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모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2단 조금 불안합니다. 경희대학교 후위에서 밀어넣기 단독 블락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강병모 금을 잡을 수밖에 없죠. 지금 생각이 많았었던 강병모 선수였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밀어넣기 하지만 구영신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구영신이 또 자신이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동현 라이트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인하대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블락 성공. 중부대학교 김상윤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김상윤 선수가 선수들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었고요. 김상윤의 단독 블락킹 계속되는 김동현 서브 강력합니다. 오픈 공격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2다 세팅 뒤쪽 갑니다. 블락 성공. 굉장한데요. 하명진, 이창진 어디 한번 때려봐. 하명진이 막아냈습니다. 1대1 대결이었는데 정말 하명진 선수가 블락킹을 성공시키면서 분위기는 중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확실히 이런 분수령에서 또 에이스 4학년 선수들 형들이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하명진 선수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표로서 또 경희대학교의 김종호 선수와 함께 대만을 다녀왔었고요. 97포인트 그리고 7개의 블락 6개의 서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수비 부분에서 88개의 리시브를 받아냈고요. 36개의 디그 이지훈 세터 다음으로 또 많은 또 디그를 성공시키고 있는 하명진 선수입니다. 신장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배구를 선호하는 선수인데 이런 또 하명진 선수가 중부대 핵심 선수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대학교 선수 학생들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동료 선수들을 또 친구들이죠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저 서브가 길었었고요. 김동현 선수 서브 3개를 넣었었던 김동영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중부대학교 2세트는 1세트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15-14 한 점 앞서 있는 중부대학교고요. 이제 경희대학교 주성민 서브 넣었습니다. 2단 외발 이동 공격 받아냈고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직접 때렸습니다. 알렉스였고요. 오픈 공격 터치아웃 하명진입니다. 하명진 하명진이 중부대학교의 막힌 맥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오픈 공격 하명진이 두 명의 또 블러커를 따돌리면서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명진의 서브 강병모를 받고요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경희대학교 2단 세팅 왼쪽 연속해서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찬스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승호 세터가 확실히 또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려운 디그 만들어냈거든요. 왼쪽에서 저렇게 좋죠. 네, 사실 저렇게 좋습니다. 이승호 중부대전에서 32개 세팅 4개 유효 블락을 만들어냈었던 이승호 선수였고요. 2단 세팅 뒤쪽으로 빈 공간 찔러넣습니다. 김동영 선수였고요. 김동영, 하명진 이 두 선수가 또 살아나면서 중부대학교가 2세트 두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장우와 뭐 하명진이 또 세게 때려주고 김동영이 가끔가다가 또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 보여주면서 중부대학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최찬우 선수가였고요. 리시브 조금 불안합니다. 뒤쪽에서 때려봤는데요. 이창진 막혔고요. 다시 한번 이번엔 오른쪽 중부대학교 한 점 더 달아날 수 있습니다. 후위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 김동영이죠. 연속해서 김동영 선수가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제 뭐 부를 수밖에 없죠. 네, 김찬호 감독도 사실 두 팀 모두 시원시원한 또 플레이를 좋아하는 팀들인데 이번 알렉스 손 맞고 블락 아웃 시키고 있는 김동영 선수였습니다. 이 세트는 중부대학교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1세트 이제 뭐 9점대에서의 치고 나갔었던 경희대학교인데 중부대학교가 이 세트에는 좀처럼 리드를 내주지 않고 또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 블러커 손주영 선수의 모습도 살짝 보였었고요. 오늘 중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찬울 선수 이나부고 97년 1학년 학생이고요. 7경기 16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시간차 내려꽂습니다. 역시 김정훈가요? 조금 경기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정훈 선수가 시간차 공격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중부대학교 선수들을 따돌렸었던 김정호 선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서브 김정호 받아냈습니다. 2단 밀어넣기 2단 패스 페인팅이었는데 알렉스는 속지 않았습니다.
17대 18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경희대학교. 한명진 선수가 이제 세팅하는 과정에서 패스 페인팅을 통해서 또 포인트를 노려봤었는데요. 계속되는 김정호 서브 약하게, 하지만 너무 약했나요? 네트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19대 17 중부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김상윤 세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선 백토스 속공으로 알렉스가 다시 한 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부대학교 선수들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움찔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공격. 백토스 알렉스가 마무리 짓습니다. 경희대학교 알렉스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앞쪽 하지만 손지영이 막아냅니다. 경희대학교 19대 18이죠. 19대 19죠. 네.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런 저력이 아무래도 또 도시는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주영 선수도 이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했었는데 올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51포인트 그리고 52%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7개 블락을 하면서 알렉스와 함께 높이를 담당하고 있는 손주영 선수입니다. 정말 높이적인 측면에서의 높이 손주영 선수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중부대학교도 좌우로 잘 흔들면서 그리고 연타 그리고 밀어넣기 여러가지 공격을 통해서 경희대학교의 그 높이를 공략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희대학교가 좀 잘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희대학교 알렉스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오른쪽 성공시켰습니다. 신장호 선수였고요. 높게 뛰어오르면서 내리꽂았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신장호 선수였고요. 신장호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20포인트까지 먼저 올라갔고요. 살짝 비껴 때렸습니다. 경희대학교 시간차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한 점 더 달아낼 수 있는 기회! 경희대학교 받아냈고요. 2단 세팅 왼쪽 터치아웃! 이번에는 손끝에 살짝 걸렸었는데 김동현 라이트 손끝에 걸렸었거든요. 김동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봤었는데 중부대학교로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20대 20 이 세트는 끝까지 또 양팀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진 서브 좋았습니다. 서브에이스 이창진입니다. 이창진 지금 돌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 이창진이 공에 회전을 주지 않으면서 무회전으로 이제 서브를 넣기 때문에 사실 공이 오면서 굉장히 그 무브먼트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창진의 서브 에이스였고요. 다시 한번 좀 보시죠. 공의 궤적이 굉장히 마구 같습니다. 때려냈고요.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2단 어디로? 호미 공격! 시원합니다. 김정호 가을이라서 이제 뭐 여름에 무더위는 대부분 간 상황인데 그래도 가끔 덥거든요. 김정호 이렇게 때려주면 시원하죠. 네. 바람아 불어라 김정호 선수였습니다. 22대 20 이창진 선수를 또 연호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팬분들이고요. 이번에도 중부대학교의 미스가 나오면서 네, 경희대학교에게 포인트를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이창진 선수의 서브 에이스 이후에 중부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창진 선수 에이스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창진의 네 번째 서브 지금 네트를 타고 들어갑니다. 서브에이스 또다시 만들어내는 이창진. 이 세트는 이창진이 만들어가네요. 네 지금 운까지 따라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지금 네트 맞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중부대학교의 타이밍을 뺏겼었던
이창진이었습니다. 이창진 세트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길게 중부대학교 왼쪽 공격 성공합니다. 아직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넉점 차거든요. 이제 3점을 만들어내면 듀스 그 전에 이제 한 점 한 점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한 발자국씩 나가면 됩니다. 최진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오버헤드 토스 밀어넣기 빈 공간 성공시킵니다. 경희대학교 21-25. 이 세트는 뭐 이창진 선수의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이 있었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강병모가 또 재치있는 플레이로 세트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세트와 2세트 경희대학교가 사실 1세트에는 경희대학교가 시종일관 좀 앞서나가는 중반 이후에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세트에는 중부대학교가 거의 다 잡았는데 경희대학교의 이창진 선수의 그 서브에이스 이후에 분위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중심 김정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호 선수 경희대학교 전반기를 2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 중심에 김정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반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려운 경기도 많았고 또 잘 안 맞고 이런 경기도 많았는데 이걸 저희가 계속 하면서 잘 맞아가고 경기가 잘 풀려가니까 이렇게 전반기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기에 상승세를 이어서 2차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셨는데 우승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희가 항상 작년에도 준우승을 했고 이번에도 준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결승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경험 부족으로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결승전 가서 준우승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김정호 선수가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중부대학교 전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중부대가 빠른 플레이여서 저희가 높이보다는 빠르게 가서 자리 잡아서 브로킹을 잡는 연습이랑 그리고 빠지는 코스 수비 리시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즌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중부대학교의 신장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부대학교가 전반기 4연승으로 시즌을 마감을 전반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장호 선수의 활약이 있었는데 전반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반기 초반에 많이 안 맞았어요. 네, 선수들이 알다 보니까 시간 남는 데마다 틈틈이 연습하니까 이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 네, 신장호 선수 평소 동료 선수들이 많이 먹는다, 점프가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네. 평소 개인 훈련은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요? 먹은 만큼 그래도 뛰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맞상대를 펼치게 될 경희대학교 지난 2차 대회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전 어떤 것들 준비하셨나요? 일단 브로킹 상대가 브로킹 많이 높잖아요.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높으니까 저희는 그냥 조직력으로 빠르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자친구도 함께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부대학교 실내 체육관입니다. 1, 2세트 경희대학교가 가져가면서 조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3세트 중부대학교의 반격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창진이 포인트를 만들어내네요. 이창진을 막을 수 없다면 오늘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창진의 오늘 저 쌩쌩함을 또 중부대학교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김정호 웃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정호 선수가 앞선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굉장히 자신감 있는 플레이 서브도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중부대학교 2단 토스 지금은 네 살짝 김동영 선수의 플레이였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약간 터치하셨네요. 하지만 경희대학교의 포인트가 기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김정호 선수가 또 네트에 걸리면서 중부대학교가 2대1 한 점 한 포인트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또 이상한 상황이 나왔었고요. 네. 아,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신장호! 신장호! 아, 저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좀 아쉬웠고요. 신장호 선수가 피가 194cm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있어도 굉장히 제 키가 작아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제 키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알렉스 신중하게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강력한 서브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2단 세팅 뒤쪽에서 하지만 손주영과 이창진의 벽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경희대학교 3세트 초반은 또 경희대학교가 많이 앞서 나가는데요. 손주영과 이창진의 지금도 블락킹이었는데요. 손주영 선수가 막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창진 선수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창진 선수가 블락킹 한 것처럼 보이네요. 아 지금 알렉스 굉장히 멀리 보냈습니다. 아, 미국까지 보내버릴 서브였는데요. 아 그래도 해맑게 웃고 있는 알렉스 선수입니다. 알렉스 선수가 또 이렇게 범실을 할 때도 굉장히 기분 좋게 또 하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선수들도 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부대학교 반면 이런 상대 범실을 또 자신의 찬스로 가져가야 됩니다. 서브 받아냈고요. 경희대학교 2단 세팅 왼쪽 꺾어 때렸는데요. 손주영입니다. 아무래도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런 뭐랄까요 센스적인 측면이 좀 더 필요해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 센스를 보여줬던 손주영 선수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죠. 네, 김상윤 세터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던 손주영 선수입니다. 1, 2세트를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번에는 네 저희 기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 경기가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 경기인데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기록지를 저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필요 없죠? 네.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 5대2로 석점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이창진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히어로 이창진 네, 또 가끔 실수도 해줘야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창진 선수고요. 중부대학교 이제 상대방의 그런 실수를 또 자신의 찬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두 점 뒤져있는 중부대학교 16번 김동영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코스 좋았고요. 서브에이스 만들어냅니다. 김동영 지금은 리시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받아냈나 싶을 정도로 연기를 잘했었던 경희대학교였고요. 김동영의 서브가 굉장히 좋은 코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빈 그 지점으로 들어가면서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중부대학교 한 점 한 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5대 4. 다시 한번 김동영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8개 서브에이스 9개째 만들어냈었고요. 이번에 왼쪽! 따라가 봤었던 이지훈 선수였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에서 강력하게 때려봤었던 강병모 선수였습니다. 강병모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모 대전 중앙고를 거쳐서 경희대학교 입단했습니다. 강병모 강력한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고요. 제가 방금 강병모 선수가 살짝 뭔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토이스토리의 포테이토 아저씨를 약간 닮았네요. 강병모 선수 이제 6대5에서 중부대학교 서브 오버헤드 토스 다시 한번 왼쪽 김종원 서브 스파이크 막아냈고요. 중부대학교 때립니다. 뒤쪽에서 이창진 받아냈고요. 오픈 공격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중앙에서 때립니다. 중부대학교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고요. 양팀 선수들 뜨거운 경기 3단 연타 밀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 오픈 계속되는 랠리 오늘 최고의 명장면 마무리는 어디로? 중부대학교 백토스 약간 어설펐고요. 오베드 토스 호미 중앙 중부대학교죠. 네, 아우 제가 저도 계속 이게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쉴 타이밍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길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양팀 선수들입니다. 사실 이제 블락 아웃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김정우 선수가 이제 왼쪽에서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또 중부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6대6 직선 서브에이스까지 만들어냅니다. 중부대학교
아 지금도 정말 직선으로 날아가는 코스였는데 최진우 선수였죠. 네, 최진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서브 보여주면서 또 경희대학교를 뒤집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쉽거든요. 이제 토요일인데 선수들도 뭐 집에 있다가 이제 배구화 좀 하러 가야겠다 하고 왔는데 3대0으로 끝나면 중부대학교 선수들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네, 경희대학교 선수들과 함께 또 긴 시간 또 많은 분들에게 배구의 재미를 보여주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김정호 선수가 이번에는 좀 나갔다 생각했었는데 네, 그대로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중부대학교가 서브 에이스 가져왔습니다. 중부대학교 이제 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또 배구가 굉장히 또 유명한 학교잖아요. 학생들도 함께 배구 경기를 관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요새 많이 보죠. 핸드폰을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많이 길었고요. 최진우 선수가 하나는 조금 길게 보내봤습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의 보습이 보이고 있고요. 손주영 2단 밀어넣기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킬 알렉스가 뭐 오늘 높이에서는 경희대가 확실히 우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밀어넣기 조금 길었거든요. 알렉스가 넘어온 공을 그대로 밀어넣었습니다. 손지영 직선 받아냈습니다. 2단 왼쪽에서 성공시킵니다. 터치아웃 성공시키고 있는 신장호. 오늘 신장호 선수의 활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제 뭐 왼쪽에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신장호 선수고요. 손지영 선수가 손을 번쩍 들어봤었는데 공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서브가 조금 길면서 중부대학교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한 점 한 점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경희대가 9대8로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이승호 세터 중부대전 32개 세팅 4개의 유어 블락을 성공시켰던 이승호였고요. 리시브 좀 길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리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트를 넘어갔었던 중부대학교고요. 박산준 선수가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팀 내 최장신 박상준 선수였고요. 2단 다시 한번 때려봤습니다. 왼쪽 알렉스 잘하네요. 네. 알렉스 선수가 굉장히 잘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연속해서 계속 때리거든요. 무너져라 때리는데 안 무너져요. 네, 알렉스. 오늘 중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높이를 중부대학교가 조금은 더 공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이제 콘크리트로 지었네요. 벽을 굉장히 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알렉스 선수 그리고 또 이창진 선수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손주영 선수도 계속해서 이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또 그 높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확실히 알렉스 선수와 이제 내년에 또 기아를 통해서 올 시즌은 김정호 선수가 드래프트에 또 참가를 하고 내년이면 또 알렉스 선수도 참가를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확실히 프로무대에서도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호 세터 조금 길었죠. 네, 경희대학교도 이렇게 간간이 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부대학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중부대학교 두 점 뒤져있는 상황 한 점 한 점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조금 아쉬웠던 서브였고요. 양진규 세터였는데 양진규 세터가 아니죠. 네, 정태섭 랩트였죠. 네, 김강희 세터였네요. 네,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양팀 선수들이 워낙에 경기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강력한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왼쪽 갑니다. 디그 성공 2단 세팅 오른쪽 이창진 야무지게 때려봤고요. 2단 세팅 왼쪽 블락아웃 성공시키고 있는 김동영 선수입니다. 김동영 지금도 안쪽으로 떨어졌더라면 3세트는 거의 뭐 경희대가 가져간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창진 선수 꺾어 때리면서 이제 블락아웃을 유도했었던 김동영 선수였습니다. 중부대학교는 이 선수가 필요합니다. 신장호가
팀 내에서 7개 서브에이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신장호! 신장호! 야, 지금은 네트가 너무 야속하네요. 네. 하지만 또 이제 관중석에서도 신장호 선수를 응원을 하면서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한 명의 히어로죠. 알렉스. 알렉스 선수가 제가 인터뷰를 조금 해봤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직선!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알렉스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또 영미권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때 이제 존댓말을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알렉스 선수가 이제 93년생인데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반말을 해서 굉장히 또 친해진 그런 사이입니다. 이번엔 중부대학교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2단 뒤쪽 이창진! 이창진이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입증을 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웃음기는 사라진 상황이고요. 이창진 중부대학교 석점차의 리드를 계속해서 경희대학교에게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심에는 이창진 선수가 있습니다. 이창진 지금도 보시죠. 공이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블락! 이번에는 디그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김동일 선수였고요. 또 그만큼 경희대학교의 서브가 굉장히 리스박이 굉장히 까다롭고 좀 높이를 뚫어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창진 강력하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뭐 야구로 치면 변화구를 잘 던지는 선수죠. 뒤쪽에서 때려봤습니다. 잡아냈고요. 왼쪽 꺾어드립니다. 중부대학교 2단 세팅 밀어넣기 디그 성공 이창진이었고요. 왼쪽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성공시킵니다. 양팀 선수들이 워낙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최진우 선수였고요. 사실 최진 선수도 이제 2포인트 8경기에서 그렇게 많은 또 득점을 기록을 하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3세트 포인트에서 또 최진 선수가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서브 15대 12 김동영입니다. 김동영 잘 날아갔고요. 다이렉트 킥 성공시킵니다. 이게 바로 최진우 선수가 올 시즌 또 많은 득점 기록하지 않고 있었는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득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김동영의 서브도 굉장히 좋았고 다이렉트 킬로 중부대학교가 이제 두 점차까지 지금 보시죠. 강병모 받아냈고요. 다이렉트 킬 때려봤었던 구영신 선수였습니다. 오늘 또 중부대학교 사회체육교육학과인가요? 뭐 사회체육 친구들이죠. 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경기를 또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부대학교는 제가 또 이제 송낙훈 감독과 서울에서 올 때 굉장히 멀었다. 오늘 또 고속도로가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주말이라서. 그래도 왔는데 송낙훈 감독님이 그래도 여기는 공기가 좋잖아요. 힐링하고 가세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부대학교 오면 힐링도 되고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재밌는 배구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영 서브 네트 타고 들어갑니다. 2단 세팅 시간차 때려봤습니다. 잡을 수가 없죠. 네네. 이번엔 너무 길게 뒤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중부대학교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김동현 선수 서브 에이스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서브였고요. 석점차 리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고요. 강병모 강력하게 멀리 보냅니다. 강병모 선수. 하지만 이창진 선수가 갸우뚱? 강병모 선수도 참 대구 운동 대학 운동 선수들을 계속해서 만나보면 뭐랄까요?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받아냈고요. 중부대학교 후위에서 날아올립니다. 김동영 어느새 또 오른쪽으로 가있네요. 네. 오른쪽에서 공격 성공시킨 김동영 선수입니다. 중부대학교 한 점차까지 따라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명진 너무 길었네요. 네. 괜찮습니다.
아명진. 이제 17대 15. 두 점 차 경희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관중석에서 경희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중부대학교를 응원하시고요. 중부대학교도 응원하면서 경희대학교도 응원을 하고 있는 훈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알렉스의 블락킹이 나왔습니다. 알렉스는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줘야겠네요. 네. 뭘로 하면 좋을까요? 네. 단단한 뭐 벽 같은 느낌을 콘크리트 같은 느낌인데요.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때려봤고요.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신장호. 오늘 중부대학교는 확실히 신장호 선수가 가장 또 공격 포인트 확실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승호 세터 떠봤지만 신장호 선수를 맡긴 역부족이었습니다. 18대 16. 2점에서 3점 이렇게 간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3세트고요. 속공 연결이었고요. 3단 넘어갔습니다. 경희대학교 2단 세팅 밀어넣기 알렉스. 그의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이승호 서버가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강력하게 밀 듯 때릴 듯 하면서 밀어넣었거든요. 따라가 봤지만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구영진 선수도. 이승호 직선 오른쪽 갑니다만 네트 때리고 말았네요. 아 지금 김동영 선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20대 16 넉점차 경희대학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호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이제 넉점차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 3대 0으로 지난 해남대회에서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경희대학교가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 퍼포먼스 후반기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호 선수의 서브였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높이 떠올랐는데 네트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부담이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일까요? 중부대학교 선수들이 오늘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면서 하지만 또 선수들을 사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승호 서브 밀어넣습니다. 오버헤드 이번에 오른쪽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풀리지 않네요. 김동영 네. 연속해서 두 개를 때려봤는데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리고 말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백토스 때렸는데 지금도 이제 김정호 선수가 따라 붙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느꼈었던 김동현 선수였습니다. 2단 이번에 왼쪽 신장호가 있죠. 네, 김동현 좀 쉬어. 신장호 선수가 해결해줬습니다. 넉점차 정병모 선수도 오늘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실수 하나에도 굉장히 자신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받아냈고요. 자신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이승호 선수였나요? 네, 이승호 선수였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김종호 받아냈고 김종호 맞죠? 네, 제가 잘 보거든요. 이제 이승호가 백토스 넘겨주고 김종호와의 코비 플레이 1-3 김종호였고요. 서브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분위기 백어택 김종호입니다. 김종호가 나는 프로로 간다 보여줬죠? 다시 한번 보시죠. 고위 공격 높이 떠올라서 김정호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높게 뛰었고요. 받아냈습니다. 2단 왼쪽 앵글샷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게임 포인트 앞에 오고 말았습니다. 경희대학교 저희 오늘 3대0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정호 2단 세팅 이렇게 끝낼 수 없거든요. 네, 신장호 신장호 선수가 오늘 중부대학교에서 가장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오른쪽은 신장호 선수가 모두 도맡아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장호
이렇게 됐고 서브에이스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호 서브에이스 안 됐고요. 네. 3단 네, 하지만 멀리 나갔죠. 김정호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정호가 이제 경기 막판 중부대학교에 가장 좋은 활약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선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신정호 서브에이스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신정호 강력한 서브 제대로 들어갔고요. 시오픈 중부대학교 포인트 가져갑니다. 24-20 조금씩 분위기 이상해지죠. 네. 지금도 심판에게 항의를 해봤었던 경희대학교 신장호 선수 강병모 선수는 블라커 손끝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터치아웃 되지 않았다는 주심의 판정이 있었고요. 중부대학교 신장호 서브 좋습니다. 2단 세팅 다시 한번 강병모 지금 강병모가 연속해서 두 개를 놓치고 있습니다. 21-24 조금 지금은 이승호 세터가 또 강병모 선수를 또 토닥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신장호 오늘 중부대학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신장호 스핀 많이 줬고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결국 마무리는 이창진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아, 경희대학교가 정말 오늘 재밌는 경기. 중부대학교 선수들도 경기가 패배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3-0으로 경희대학교가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이창진 선수와 오늘 보여줬었던 알렉스 선수의 높이 확실히 경희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팀 컬러가 어떤 것인지 잘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늘 중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3-0으로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거뒀고요. 저희는 잠시 후 감독님과 오늘의 수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경희대학교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창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창진 선수 오늘 활약이 정말 대단했는데 본인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에 너무 세차랑 안 맞아가지고 잠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 했던 거에 한 절반도 못한 것 같아서 애들한테 좀 많이 미안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자신 있는 서브나 브로킹 쪽에서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노력 많이 한 걸로 오늘 그래도 만족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창진 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희대학교가 알렉스 선수 이창진 그리고 높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경희대학교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남은 경기들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 일상 저번 주에 거의 운동을 못해서 네. 오늘 좀 많이 걱정해서 감 선생님께서 일부러 좋게 좋게 끌어가시려고 저희한테 뭐 브루킹이나 서브 쪽으로 포인트를 내면은 상금을 주시겠다. 상금이요? 네,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더 네. 열심히 하고 네. 좀 브루킹 쪽이나 서브 쪽으로 좀 더 진지하게 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평소에도 이제 감독님과 친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어떤 감독님이신가요? 선생님 저희한테는 정말 그냥 원래는 되게 바쁘셔서 저희한테 신경 쓰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저희 위에서 많이 뛰어다니시고
저희 많이 이끌어주시려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말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들도 어떻게 보내실지 각오 한마디 하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두 경기를 다 이겨야지 조위로 리그를 마무리하는데 네. 아무래도 남은 경기를 다 이겨서 바로 플레이오프에서 바로 4강으로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하는 경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이창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의 승장이시죠?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훈 감독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희대학교가 확실히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높이를 토대로 해서 오늘 좋은 경기력을 펼쳐보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강조했던 부분대로 일단 서브를 강하게 때리고 네. 우리가 높이가 좋기 때문에 일단 브라킹으로 전략을 했던 게 오늘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경기도 잔여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둬야지 이제 4강에 직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뭐 오늘도 봤지만은 저희가 아직 서브가 아직까지 물론 강하게 들어갈 때 들어가는 미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수비가 됐을 때 세터와 공격수 간의 콤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저희가 뭐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창진 선수가 앞선 인터뷰에서 블락킹으로 포인트를 내면 용돈을 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가장 잘한 선수 어떤 선수 있을까요? 오늘 뭐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창진이도 잘했고 알렉스, 정호 뭐 나름 다 어떤 골고루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네. 용돈 많이 주셔야겠네요. 아, 그래서 오늘 뭐 생각보다 블락킹하고 수부 포인트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거 네. 곤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일정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네, 계속해서 2017 대학 배구리그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